그냥 저 따기를 맞을게요. 네, 제가 아니야. 아니 진짜 맞을 수 있어요. 조정 씨 얼마 전에 아와 야 와 한 10초 때리는데요. 그냥 와 제가 얼마 전에 소아과를 갔었어요. 소아과 네. 소아과를 매니저 오빠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오. 거기 이렇게 그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상식, 아이들이 아플 때 잘못된 상식, 열이 나면 이불로 덮어서 땀을 뺀다가 되게 잘못된 상식이래요. 그럴 때는 아예 차라리 다 벗겨놓고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거기 써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 규석이가 계속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질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질식? 아까 여기까지 덮었는데? 몸으로 하긴 합니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예. 노홍철 씨 답이 약간 가까워지다가 멀어졌어요. 야, 이거 보세요. 예. 그게 힌트입니까? 네, 예, 힌트입니다. 뭐, 가시겠어요? 아, 가세요. 은지원 씨 가야 돼요. 저의 얕은 지식으로 말이죠. 도라지가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나물 먹을 때도 보란 섞어 먹고 그러지 않거든요. 도라지를 먹으면 열이 좀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노홍철 씨 대답은 네. 아까 뭐 양약하고 한약하고 그걸 섞어 먹게 되면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따기를 맞았거든요. 네. 저는 그 섞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라지가 문제예요. 오. 감기 걸렸을 때 정답은 열이 나는 상황에 도라지를 끓여 먹었기 때문에. 오, 궁금하다. 이거 아닌가? 와, 이게 아니라네. 아까 그 따님이 네. 그 아스피린 드릴 때요. 네. 아빠 혈압이 어쩌고 하셨잖아요. 맞아, 맞아. 혈압이.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 약을 너무 낮아졌나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걸 먹인 거야. 하나 못 먹였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가 열이 난 거죠. 병아리에서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오! 나이스!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열을 내리기 위해 해열 효능이 있는 아스피린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먹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열 진통 소염제로 효능이 뛰어나고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큼 일상에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생비약인데 감기에 걸려 열이 나거나 두통, 관절염 등으로 통증을 느낄 때 아스피린을 먹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용으로 알려진 저용량 아스피린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용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아이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경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12살 이하 어린이가 소두나 유행성 독감을 앓고 있는 경우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신체 여러 장기의 이상 증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토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기면 현상, 과보후,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뇌와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레이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실제 아스피린 구입 시 들어있는 약 설명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급한 경우 해열 작용만 믿고 먹였다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앞서 본 사례 교석이 역시 외할아버지가 약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채 아스피린의 해열 효과만 생각해
여러 번 먹였다가 위험에 빠진 것이며 또한 어린이용 저용량 아스피린이라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지만 어린이용 아스피린은 성인용에 비해 성분의 용량을 5분의 1로 낮춰 만든 것으로 용량만 적을 뿐 성분은 같기 때문에 어린이용이라 하더라도 소두나 유행성 독감 환자에게는 똑같은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12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린이용을 먹었는데 수두 같은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먹이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잘 몰랐는데요. 그쪽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솔직히. 자, 이제 실제 설명서에서 나온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무섭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험하다는 거 알겠는데 좀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렇듯 실제 12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주의하게 아스피린을 먹였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수두나 유행성 독감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아스피린을 먹였다고 모두 레이 증후군이 발병되는 것은 아니며 레이 증후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전부 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위험성을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아스피린 사용을 금지했으며 2002년 13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16살까지 복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라이 증후군은 최근에는 발병 빈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세 호전되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간 손상이나 뇌 손상으로 인한 지체 장애는 물론 의식 불명이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가급적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아이의 몸에 열이 날 경우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이의 체온을 쟀을 때 38도 이하라면 첫 번째, 옷을 벗긴 후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살짝만 짠 후 아이의 손과 발에서부터 몸쪽으로 문지르듯 닦아주는데 이때 빨리 체온을 내리기 위해 찬물이나 얼음, 소독용 알코올 등을 사용하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적시도록 하며 두 번째, 고열로 인해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보리차 등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의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올바른 약 복용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한 약을 먹일 경우라면 복용 전에 반드시 약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수두나 유행성 독감을 앓고 있다면 어린이용 저용량이라 하더라도 아스피린을 먹여서는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 성분이 함께 포함된 약 또한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먹이지 않도록 하며